시민권 취득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굉장히 시민권 취득 여부에 영향을 미쳐요. 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요, 시민권 취득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시민권에 대한 자격요건 말씀드렸어요. 시민권에 대한 자격요건은 영주권자여야 되고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주권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했느냐가 굉장히 시민권 취득 여부에 영향을 미쳐요. 예전에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조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세금을 잘 내고 있었으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신청을 하면은요, 영주권 취득을 불법적으로 했느냐, 영주권 취득을 잘 했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따져요. 사실은 여러분들, 여러분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 인터뷰를 하거든요. 가족이민 인터뷰를 해요. 가족이민 인터뷰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이 취업이민 인터뷰예요. 이 취업이민 인터뷰는 사실은 생긴 지가 몇 년이 안 돼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 때 취업이민 인터뷰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취업이민에 있어서도 엄격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할 때 그 인터뷰를 통할 때 여러분들의 서류, 미국의 이민국에 제출했던 서류를 다 한번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다시 내가 5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그 모든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자, 여러분들, 그때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할 때 시민권 그 취득 절차에서 이민국 심사관들이 무슨 부분을 잘 보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영주권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럴 경우에는 제일 보는 게 뭐냐면 보나피데입니다. 보나피데 잡 오퍼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악의 없이 선의로 영주권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제대로 잘 갖췄는지, 예를 들어서 오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이민을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이민이 내가 3순위 숙련공 2년 이상으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2년 이상의 경력. 근데 그 2년 이상의 경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2년 이상의 경력을 확인할 때 한국에서 방문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때 내가 2년 이상의 경력을 쓰지 않았어요. 거기는 그냥 주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영사관에다가 제출했던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제출했던 서류에는 주부라고 적고 2년 이상의 경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야, 그럼 이 job offer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그린카드를 취득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가 안 맞고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는 분들은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보나피데 잡오퍼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 뭘 보냐면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을 받자마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보나피데 잡 오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선의로 취업을 통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취업을 한 건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얼마 이상 그 회사를 다녀라. 이런 부분이 뭐냐면 향후에 시민권 취득할 때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했는 회사에서 영주권 취득한 지 그 다음날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만뒀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건가 아니면 영주권을 목적으로 해서 가짜 취업을 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있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컨설을 하셔야 돼요. 염려를 가지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미국에 왔고 영주권을 취득했고 향후 5년 동안 미국에서 잘 지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선의에 의한 취업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하기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얻었지만 그게 영주권을 위한 취업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갑자기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인터뷰를 갔을 때 그 시민권을 인터뷰하시는 그 미국 관리가 물어볼 거예요. 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잘 설득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미국에 왔지만 그 미국 회사가 넌 우리는 그 필요 없다, 너는 영주권 받고 왔지만 우리 너를 고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들은 그분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준비를 하셔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권 인터뷰에 가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자기에 대한 항변을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에 대한 과정, 내가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을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